건축법 적용 범위로서 적용 대상물이 나오는데 이 건축법의 적용 대상 물건으로서 가장 대표적인 것이 건축물입니다. 자, 이 건축법상 적용 대상물인 건축물의 뜻이 나오는데 건축물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입니다라고 되어 있죠. 이렇게 토지가 있다면 토지에 정착해 있다, 고정되어 있고 이동할 수 없는 그런 공작물로서 기둥하고 지붕이 있다든가 벽하고 지붕이 있다든가 기둥하고 벽하고 기둥 있고 지붕이 있다든가 이렇게 지붕이 있으면 건축물이 되는 겁니다. 지붕과 기둥, 지붕과 벽,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으면 건축물이 되고요. 그 다음에 지하에 역시 공연장 차고 사무실 창고가 있다 그러면 이것도 건축물이고 지상에 기둥 박아서 이렇게 해가지고 올려가지고 여기다 뭐 공연장 사무실 차고 넣었다 이것도 건축물 이걸 고가라고 해요. 고가의 공작물 중 그런 용도로 쓰고 있으면 건축물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건축물이라고 하는 것이 건축법의 모든 규정을 다 적용받느냐? 건축물은 건축물이지만 이 다섯 개는 건축법상 1조부터 끝조까지 건축법에 어떠한 규정도 적용받지 않습니다. 이걸 뺀 나머지 건축물만 건축법을 적용받는데요. 이것을 꼭 아셔야 돼요. 건축물은 건축물인데 건축법의 규정을 전혀 적용받지 않는 건축물이 다섯 개가 있다. 이 다섯 개는 전혀 적용받지 아니하고요. 그런데 이렇게 손잡고 넘어가서 보면은 그 427페이지가 나올 겁니다. 427페이지 보면은 이 건축법의 적용을 받는 건축물이 바로 엄청납니다. 그 중에 자, 1번 단독택 1호, 2호 공동택, 3호 1종 근린생활설, 4호 2종 근린생활설, 그다음에 쭉 넘어가서면 5호 문화 및 집회설, 6 종교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의료시설 해가지고 29번까지 나오거든요. 야영장 시설 해가지고 29번까지 나오는데 이것을 건축법의 적용대상 건축물 그래요. 이 건축법의 적용받는 건축물이 이거고 그런데 이 다섯 가지는 건축물은 건축물인데 건축법상 1조부터 끝까지 전혀 적용받지 않습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근데 이거 이네 다섯 개밖에 안 되니까 다섯 개를 기왕시 좋습니다. 다섯 개 이건 시험에 나오는데 네 첫째 이 문화재 보호법에 따른 지정문화재라든가 가지정문화재 가짜 임시 가짜거든요. 그런 지정문화재 예컨대 이 숭례문이 있었습니다. 남대문. 이 남대문이 문화재 보호법에 따라 지정되어 있는 국보 1호인 지정문화재였는데 그게 이명박 정권 시절에 모 일산에 계신 분이 자기 땅 가게 수용 나갈 때 원만한 보상이 이루지 않아서 쭉 불만을 품고 있다가 화인품 갖다 던져버렸잖아요. 불타가지고 다시 재건했습니다. 재건했는데 건축법 1조부터 끝까지 전혀 적용받지 않았어요. 그런 문화재 보호법들은 지정문화재라든가 가지문화재는 건축을 적용받지 않고요. 두 번째, 철도, 선로 또는 궤도 안에 있는 운전보안시설, 플랫폼, 철도, 선로 위나 아래를 가로지르는 보행시설, 그다음에 철도, 궤도, 사업용 급수, 급유, 급탄시설 이런 것들은 건축법을 전혀 적용받지 않습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 바로 이것도 건축법을 적용받지 않습니다. 고속도로 통행료 징수시설. 그 다음에 바로 공장의 대지 안에 있는 옮기기 쉬운 것, 이동하기 쉬운 것, 친 컨테이너를 위한 간이창고. 이게 중요해요. 이동하기 쉽고 공장의 대지 안에 있는 컨테이너를 위한 간이창고도 건축법을 적용받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에 이 하천법에 따라 바로 하천구역 안에 물을 담고
가두고 빼내는 숨은 조작실이 있거든요. 그런 숨은 조작실도 건축법에 적용받지 않습니다. 이 다섯 개를 자주 봐두셔야 돼요. 이건 건축법상 어떠한 규정도 적용받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고요. 하나만 더 하고 가로 3번으로 가가지고 가로 3번면 공장면 나와 있죠. 그것만 보고 오늘 일정을 마무리 칠까 합니다. 여러분들 힘드시니까. 공작물. 자, 이 공작물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 이렇게 여기 봐봐요. 공작물이라는 것은 인간의 힘이 가해져서 만들어진 시설로서 지붕이 없는 거예요. 지붕이 있으면 건축물이죠. 그래서 공작물은 이제 거기에 있는 것들이 공작물인데요. 뭐 오, 담장이라든가, 담장 지붕 없잖아요. 옹벽이라든가. 그 다음에 강고탑이라든가, 강고탑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그 다음에 뭐, 그 굴뚝이라든가, 아니면 태양 에너지를 위한 발전소라든가, 태양광. 그 다음에 뭐 굴뚝이라든가, 장식탑이라든가, 기념탑이라든가, 철탑, 이런 것들을 바로 공작물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지하 대표라든가, 이런 것들을 바로 그 공작물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이 공작물을 만든다, 이걸 축조라고 그래요. 이 축조 시에는 신고를 해야 할 대상이 있습니다. 화관은 아니고요. 신고 대상, 관할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 시장수구청한테 신고를 할 대상이 있는데, 여러분이요, 이렇게 담장을 이렇게 축조한다. 그때 그 높이가요, 딱 2m까지다. 그러면 신고도 필요 없어요. 신고도 필요 없고 그냥 자유롭게 축조해서 이용하면 돼요. 근데 2m를 딱 넘게 축조하려고 한다, 넘게. 그때는, 넘을 때는 신고를 해야 돼. 안전성 확보를 해서. 그게 중요해요. 옹벽도 마찬가지입니다. 담장은 몇 미터를 넘게 축조할 때 신고하는가? 2m. 담장은 다 알겠죠. 그러나 이제 옹벽이 문제인데요. 여기 보세요. 경사진 곳이 있어요. 이렇게. 경사진 곳에 여러분이 여기다 뭐 검을 치고자 대지를 조성한다. 대지를 조성하는데 검을 치고자 여기 옹벽을 이렇게 설치하는 경우가 있어요. 여기 경사진 곳에서 흙이 넘어져가지고 대지 안전을 위협할 소지가 있으니까 여기 벽을 튼튼하게 만듭니다. 그 벽을 옹벽이라 해요. 옹벽. 옹자가 힘셀 옹이거든요. 벽벽자. 이 경사진 곳에서 흙이 무너지게 될 때 그걸 막아낼 수 있는 힘센 벽, 이걸 옹벽이라 합니다. 이런 옹벽을 축조하게 될 때요. 이것도 여기까지 그냥 2m라 합시다. 2m까지는 신고 없이 축조를 허용합니다만은 딱 넘으려고 한다. 그때 미리 신고를 해야 돼요. 알겠죠? 그래, 그 규모가 몇 미터를 넘게 될 때만 신고하느냐? 2m. 이것 정도는 시험공으로서 알아주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바로 강고탑은 4m를 넘을 때, 태양 에너지를 위한 그 발전 설비는 5m를 넘을 때, 굴뚝이라든가 장식탑, 기념탑, 철탑은 바로 6m를 넘을 때, 그쵸? 그 다음에 이 8m를 넘는 지하대표를 축조할 때, 고가수죠. 고가수. 고가수는 물탱크를 말합니다. 고가수는 물탱크. 물탱크라고 하는 고가, 이 물탱크라는 고가수는 몇 미터를 넘을 때 축축하냐? 8m. 그리고 이 지하 대표는 바닥 면적 합계 30m를 넘는 지하 대표 축축할 때 30m를 넘는 지하 대표를 축축할 때도 신고하게 되는데, 너무 많은 것을 알면 좀 그러니까 이번 코스에서는 이것하고 이것 정도만 좀 받으세요. 세 개. 특히 이건 꼭 알아주시면 좋겠어요. 여러분이 담장을 축조한다, 옹벽을 축조한다, 몇 미터를 넘게 축조할 때는 신고하든가, 2m. 옹벽, 담장, 옹벽, 담장, 두 자다, 2m, 이렇게 기억하세요. 2m를 넘을 때만 신고하면.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이 이렇게 담장을 축조하는데, 여기 봐봐요.
3장을 축제하는데 3m로 축제할 때는 신고할까 안 할까? 2m 넘었으면 신고해야죠. 옹벽도 3m로 축제할 때 신고할까 안 할까? 신고하죠. 3m, 2m 넘었으니까. 자, 이렇게. 2m 넘을 때는 신고한다. 이해되죠? 이거 시험에 한번 나온 바 있고, 그러니까 좀 생각을 해 두시고. 요즘에 뜨고 있는 게 이거거든요. 여기 봐봐요. 여기 태양 에너지를 위한 발전 설비 요즘에 뜨고 있죠. 이거 우리는 흔히 약자로 태양광 설비라고 하죠. 태양광 설비를 할 때도 높이 몇 미터를 넘을 때만 신고한다고요? 5m. 기억할 때, 오, 태양이시여. 오, 태양이시여. 오, 태양이시여. 이렇게 좀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5m를 넘게 축조할 때는 신고한다. 이렇게. 자, 담장과 옹벽은 2m. 그 다음에 강고타, 강고파는 4m 넘을 때 축조하고, 그 다음에 태양 에너지를 위한 발전 설비는 이 정도만 이번 코스에서 봐주시면 훌륭하다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일단 통과하고요. 넘어가서 보면 다음 주에는 425페이지 건축법의 적용 대상인 건축행위가 뭔가, 신축, 증축, 개축, 이전, 대수 뭔가, 이런 것들, 용도 변경, 이런 것들을 다음 주에 해 나갈 예정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고,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가십시오. 예.